오늘의 정심은 맛있는 도시락 세트. 근데 밥 다 먹고 먹을 디저트를 안 가져왔네. 디저트도 가져와야지. 히히히,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 반찬이구나. 바퀴벌레 형제들이여, 오늘 정심은 바로 저 도시락이다.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을 찾아라. 저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우리 바퀴벌레 형제들 10명은 배부르게 먹겠어. 나는 날샌돌이 파리님이시다. 이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자, 그럼 도시락을 들고서 하늘을 활활 날아볼까다. 도시락, 도시락.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저 파리 녀석이 우리의 정심 식사 도시락을 가지고 가버렸어. 파리한테 뺏기다니, 바퀴벌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구나. 오, 내 도시락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 바퀴벌레 녀석들, 너희들이 내 도시락을 다 훔쳐먹었구나, 맞지? 와, 이봐, 진정하라고. 알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그 도시락은 웬 파리 녀석 한 마리가 나타나서 들고 가버린 거라고. 그럼 너네들이 못 가져가게 잡았어야지. 파리 녀석은 워낙 빠르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들만으로는 잡기 힘들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랑 같이 합동작전을 펼쳐서 파리를 잡아보자고. 뭐, 합동작전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땅은 우리 바퀴벌레 군단이 막을 테니까 녀석이 날아가려고 하면 너가 그물을 던져서 잡아줘. 그럼 작전 개시다. 출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물을 던지면 된다, 이거지? 맞아. 밑에는 바퀴벌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린 날아가려고 할 때 그물을 던져서 막는 거지. 바퀴벌레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식량을 뺏어가는 파리 녀석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한다. 녀석이 저 생크림 케이크를 먹으러 오는 순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순식간에 녀석을 에워싸는 것이 이번 작전의 계획이다. 그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흩어져서 파리 녀석을 기다리도록. 작전 개시! 파리 녀석, 넌 이제 오기만 하면 도간에 든 지다. 녀석이 케이크를 들고 가려고 하면 순식간에 포위해야 된다. 어잉? 저건 또 뭐지? 누가 또 디저트를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오호, 아주 맛있어 보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지금 바로 먹으러 가야지. 자, 그럼 맛있어 보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향해 돌격 개시! 이 딸기 케이크는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땅으로 옮겨야겠군. 이제 출발! 파리 녀석 드디어 나타났군. 파리가 왼쪽으로 도망가려고 한다. 왼쪽을 막아서라!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 파리 녀석. 꼼짝 마라. 아니, 웬 바퀴벌레 한 마리가 감히 이 파리님의 길을 막다니. 비키지 않으면 뚫고 가겠다. 얘들아, 이 녀석이 도망 못 가게 둘러싸라. 넌 이제 완전히 포위했다. 꼼짝 마라. 힝, 앞을 막으면 뒤로 도망가면 되지. 이봐, 넌 완전히 포위됐다고. 그만 항복하시지. 파리, 넌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순순히 항복하고 그동안 뺏어간 음식들을 전부 내놓아라. 이 녀석들 엄청 숫자가 많잖아. 할 수 없다. 음식은 포기다. 도망가야지. 이봐, 포비, 파리가 날아서 도망가려고 한다. 어서 빨리 그물을 던져. 오, 뽀로로, 파리가 날아가려고 해. 지금이야. 좋았어, 간다. 얍.
파리가 그물에 갇혔어. 분하다. 여기서 잡힐 줄이야. 파리 녀석, 우리 바퀴벌레들을 우습게 보더니 꼴 좋구나. 근데 파리 대신 바퀴벌레가 있는 건 괜찮은 건가? 난 왠지 똑같은 것 같은데. 응? 그래도 파리 바퀴벌레 둘 다 있는 것보다는 바퀴벌레만 있는 게 더 낫잖아. 왠지 지난번처럼 바퀴벌레 청소차를 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바퀴벌레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편 바퀴벌레 청소편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